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엄청 덥죠? 그래서 수박 먹방 2를 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제 혼자 하냐? 우리 집사람이 지금 3박 4일로 저 수원으로 양궁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박 먹방을 제 혼자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6kg 될것 같아요. 그 식자재 마트에서 샀는데 14,800원에 샀거든요. 수박 상태가 어쩐지 한번. 제가 칼 쓰는 게좀 섭죠. 집사람 이런 걸 잘하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잘 익었네요. 이 정도면 제가 반토막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밑동을 너무 많이 잘라버렸네.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수박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 수박 상태는 좋네요. 14,800원짜리인데 아, 가성비 괜찮아요. 저는 수박을 좀 굵게 쓰는 편입니다. 입에서 지금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빨리 한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이거 수박 한 통을 제가 다 먹을 것 같은데요. 수박을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마철인데 수박 당도는 한 100을 잡으면 한 80? 80 정도면 먹을만하죠. 저는 수박 사면 바로 안 먹고 한 냉장고에 2, 3일 정도 숙성을 시키거든요. 숙성을 시켜야만이 더 맛있잖아요. 맛있죠? 이빨이 시릴 정도로 시원합니다. 제가 자취 생활을 한 10년 했거든요. 근데 10년 했는데, 90년도 후반만 해도 이렇게 배달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수박은 먹고 싶은데,
저기 좀 거리 우리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데서 수박을 갖다 주기라고도 미안하고 그래서 수박을 한 번씩 살라면 큰맘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수박을 먹고 나면 또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수박이 먹을 때가 좋은데 이 수박 껍질 버리는 게 그래서 저는 수박 껍질을 잘게 썰어 가지고 냉동고에 얼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친인척이나 지인이 놀랐을 때좀 버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자취생활 하신 분들이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귀찮은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겁니까? 맞죠, 제 말? 근데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두 아들이 번갈아가면서 버리거든요. 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여러분 남자분들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네. 저 혼자 생활할 때도 수박은 자주 사 먹었습니다. 이 수박 가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에요. 그때도 많아놓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 더웠는데 지금 촬영 때문에 지금 선풍기도 껐거든요. 근데 더위가 확 사라진 것 같아요. 야, 수박이 체온을 한 2, 3도 떨어뜨린 것 같은데. 지금 밖에 장난 아니죠, 더위가. 근데 다음 주는 거의 매일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물론 어르신을 또 고동하기가 힘들겠지만 우리 장애인들도 활동하기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길바닥이 또 미끄럽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포라고 휠체어를 같이 타는데 이제 휠체어를 타니까 우산 어렵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휠체어를 차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우산을 못 쓰잖아요. 내가 목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비를 흠뻑 맞아요. 출근할 때 가장 힘들잖아. 이게 비를 맞으면 하루 종일 응? 옷을 못 갈아입으니까. 퇴근할 때비 맞은 건 아무 상관없잖아. 집에서 갈아입으면 되니까. 다음 주가 좀 걱정이 되네요. 또 장마 기간이라 요즘 장마가 밤에만 와서 좋았는데 다음 주는 낮에도 올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안 먹으니까 제가 수박을 천천히 먹게 되네요. 우리 집사람하고 먹게 되면 내가 하나 더 먹으려고 엄청 속도를 빨리 하거든요. 좀 틀리죠? 여유 있게 먹죠. 아, 참,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랑할 게 하나 있어. 제가 매곡동 자치의 의원으로 활동한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주민자치 의원을 뽑아요. 주민자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 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기 또 주민자치 활동을 더 하고 싶어서 어제 이제 이렇게 임명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또 우리 매국 마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방을 혼자 해보니까 좀 기분이 좀 그러네요. 우리 아이프가 항상 옆에 있었는데. 제가 7월 28일 날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전국 장애인 역도 대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집사람 차로 갈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꽤 멀잖아요. 거의 5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제가 연차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지방대회는 공과 처리를 안 해줘요. 네. 장애인 일자리에서 북구청에서 관리를 해도. 그래가지고 전국체전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국체전도 공과가 딱 이틀이 됐어요, 작년에.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은 내가 대회 출전하는 날, 그 다음에 폐회식. 두 번인가, 내 기억에 두 번인가 공과라고 나머지는 다 연차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론 차가 있으면은 내 경기만 끝나고 바로 내려와야 돼요. 대회는 일주일인데.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대회만 끝나고 내 경기만 끝나면 바로 내려온다는 게 그러잖아요. 다른 선수들의 경기도 보고 응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지방대회도 2박 3일이니까 3일 연차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는 또 강의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오후 강의가 들게 되면 또 연차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가 이제 다 써버리면 이제 뭡니까? 일당을 까잖아요. 저 같은 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 일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서관 사서 일을 그만두고 체육 취업선수로 지금 취업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전남 한전 소속이거든요. 근데 한전에서 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소속만 한전이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양국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지만 써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면 됩니다. 그건 최저임금이 나와요. 운동만 해도 이렇게 취업선수로 직장을 갈 수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 장애인분들 계신다 하면 강주 장애인 체육회에 일단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런 식으로 실천 시작했거든요. 저도 운동을 하지만 여름이 가장 운동하기 힘든 것 같아요. 쉽게 지쳐버리니까 막 운동을 하기 싫어요, 요즘. 운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이 가장 운동하기 싫어요. 조금만 해도 막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지쳐버려요. 그래서 막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나이 먹어가지고 운동하려면 몇 배의 힘이 듭니다. 또 성과를 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또 전남으로 이적해갖고 손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먹는 편이죠. 지금 반통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지금 커피도 먹으려고 갖고 왔거든요. 커피.
이거는 블랙이기 때문에 설탕을 약간 채야 돼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남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38주 과정인데 11월 달에 끝나요. 저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간식으로 주신 겁니다. 남부 장애인 복지관 팀장님이 항상 우리 학생들을 챙겨줍니다. 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수행 기관도 남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남부 장애인 복지관이 꽤 멀어요. 우리 집에서 한 7km 정도 돼요. 근데 정심이 잘 나온 것 같아.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 우리 집에서 가까우면은 매일 가고 싶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직장 내 강의가 있거든요. 저 강산구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다음 주에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지금은 별로 안 들어와요. 이제 가을에 9월, 10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가기 전에 막 몰아서 이렇게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이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강의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생들도 통해요. 제 강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강의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 한번 불러주십시오. 제 영상으로 보니까 내 표정이 미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미소를 좀 많이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모습을 한번 찍어갖고 한번 봐보세요. 낯설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막상 내 모습을 보니까 낯설다는 느낌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미지 관리를 더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호응이 좋으면 준비 안 해온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호응이 좋아버리면 있잖아요. 저는 PPT를 버려버립니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프리토킹으로 강의를 합니다. 예, 네. 그게 훨씬 더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소통이잖아. 잘 됐을 때 일이지 잘 안 되면 그렇게 자기 깊숙이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런 거는 좀 있어요. 트름이 늘 나오네요. 지금 우리 집사람 요즘 양궁 경기 아니라고 정신없을 겁니다. 막 어제 통화했더니 막 비도 왔다가 했다가 아주 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더라고. 4등이에요, 4등. 그 리커브에 국가대표가 3명 있어요.
국가대표를 뛰어넘지 못하면 4등합니다. 네. 1, 2, 3위가 다 국가대표입니다. 네. 우리 집사람은 국가대표가 그냥 일반 보통 선수이기 때문에 4등이에요. 7 성적 좋을 때가 은메달 땄을 때인데 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적이 어쩔지 궁금합니다. 뭐 지방대회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자기가 그동안 훈련했던 걸 결과물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성적이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양궁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네. 멘탈이 좀 강해야 되고 우리 집사람은 멘탈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양궁이 솔직히 안 맞아요, 우리 집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양궁이 맞아요. 우리는 똘끼가 있거든요. 저 선수가 나보다 잘한다 그러면 꼬라지로 우리는 합니다. 꼬라지로. 네. 그래서 양궁은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양궁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돼요. 저같이 바쁜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저는 역도가 딱 좋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만 아주 그냥 눈 찌끈 갖고 이를 악물고 훈련하면 끝입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힘이 없다니까요. 네? 양궁 역도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어? 하루에 훈련하면 1톤 넘게 중량을 드는데 네? 2시간, 3시간요? 못합니다. 특히 이런 여름철에는 더 힘들어요. 물론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한두 시간씩 나눠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한 번에 3시간? 그거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시간까지는 해봤는데 2시간 해봐도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도의 메리트는 짧은 훈련 시간에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 그래서 저는 역도가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주민 자체 회식이 있다 했었잖아요. 밥을 두 공기나 먹어봤습니다. 우리는 반찬이 입에 맞으면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좀 살이 쪘을 것 같은데 지금 체중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평상시 때 지금 신발 신고 평상시 때 옷 입은 채로 하면 지금 55 나가거든요. 역도 쫄티 입으면 한 54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좀 더 빼야 돼요. 그래서 남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삼두가 그래도 좀 약합니다. 2두로 많이 봤자 계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계란 3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삼두가 중요해요. 삼두가. 허벅지가 어깨에 붙이려면 삼두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집에서 삼두를 이렇게 해요. 삼두 운동. 이게 이제 8kg 짜리거든요. 8kg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3, 4, 5, 6, 7, 8, 9, 10. 이렇게 TV를 보면서 아니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밥 먹다가 하려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하려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8kg로 집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힘들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아, 힘드네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지바. 요 이지바로 한 10kg 돼요, 이게. 10kg짜리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삼두가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놈만 먹고 더 이상 지금 두 조각 남았거든요.
두 조각 반 남았는데 그거는 안 먹겠습니다. 저녁에 먹을게요. 햇빛이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우리 제 집은 확장형이 아니거든요. 베란다가 있어서 다행이죠. 확장형 같으면은 지금 같은 날씨면 에어컨 틀지 않으면 쪄 죽을 겁니다. 찜질방이에요. 베란다의 좋은 점이 이거예요. 1차적으로 베란다에서 그 열기를 차단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장형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 혼자 수박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남았고요. 저희 쓰는 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댓글이 많이 없어요. 댓글을 달아야 이렇게 저하고 소통이 되는 건데 댓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댓글을 많이 달아야만이 그 영상이 좋은 영상이에요.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가? 보는 거는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댓글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댓글로서 궁금한 일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저는 솔직 담백합니다.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합니다. 그 애둘러서 말하잖아요. 저의 합법은 계속 제 얘기 들어보셨지만 저는 직설적인 합법이에요. 네, 다이렉트로 갑니다. 중간에 어디 이렇게 지켜서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런 여러분하고 나하고 소통하게 되면은 엄청 편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저의 뭐 영상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그건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철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